저는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고 자동차 브랜드를 알게 되면서부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등의 브랜드는 차의 네이밍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왜 국산차는 개별 네이밍을 쓰고 있는 차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이죠. 왜 구형 소나타와 신형 소나타는 비슷한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왜 예전의 디자인을 계승하지 않는 것인지 말이죠. 외제차 중에 가장 네이밍을 하지 않는 브랜드는 BMW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차의 이름을 코드네임이라고 해도 다를 게 없는데, 물론 모든 외제차들이 각 차량의 네이밍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국산차라고 네이밍이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벤츠 S클래스는 벤츠의 창립자 이름을 본따 벤츠 마이바흐라고 이름이 부여되었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총괄로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 자동차의 총책임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호랑이 코를 본따 만든 기아차의 패밀리로, 그리고 자동차의 특별한 네이밍을 벌였습니다. 제네시스도 G90을 시작으로 G80, G70, GV80 등의 패밀리룩이 보이고 있습니다.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는 사실 차의 네이밍의 가치보다 회사의 브랜드 네이밍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앞모습을 보고 BMW 3시리즈와 5시리즈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그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아, BMW구나 합니다. 미니쿠퍼는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가 더 많은 차이고, 실제로 차주가 되어보지 않은 이상 세대와 트림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이바흐라는 네이밍보다 벤츠라는 말이 더 사람들의 인식이 더 강합니다. 삼각별을 더 가치 있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코란도 네이밍은 쌍용이라는 회사 네이밍보다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쌍용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차의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마치 나의 가문은 쌍용이고 내 이름은 코란도인데 나는 비록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꼭 자수성가를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쌍용을 타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란도를 탄다, 렉스턴을 탄다고 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아 스팅어의 경우 한국에서는 스팅어 엠블럼이 달리지만 다른 나라에 팔리는 스팅어는 기아 엠블럼을 달고 나옵니다. 설문조사에 의해 한국은 스팅어 엠블럼을 단 디자인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기아 브랜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포르쉐는 알지만 박스다가 무슨 말인지, 파나메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포르쉐를 탄다고 하지 박스터를 탄다거나 파나메라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포르쉐 박스터, 포르쉐 타이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박스터와 파나메라는 세그먼트의 차이가 있지만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둘 다 포르쉐인 건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를 상징하는 개구리를 닮은 눈, 유리한 곡선의 사이드뷰, 이런 패밀리 룩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제차는 차의 네이밍의 가치보다 그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패밀리 룩은 아무리 신차가 나와도 패밀리 룩을 가진 포르쉐의 바디쉐입은 포르쉐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말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아무리 전기차로 나와서 배기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포르쉐, 누가 봐도 BMW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국산차는 패밀리 룩의 디자인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매번 신차가 나올 때마다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오는 것일까? 신차가 나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K5에 기아 마크를 떼고 현대 마크를 달아도 뭐 그렇게 이상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특별한 역사적 캐릭터가 없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 산업이 늦게 시작한 만큼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 깊은 자동차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 부담스럽지 않은 유지보수 위로 어필하고 있고, 그것들이 나름의 마케팅 전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패밀리 룩이 정착되지 못했던 현상은 회사의 네이밍의 가치보다 차의 네이밍이 더 가치가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비록 김태희만큼의 외모는 아니지만 이후 태어날 2세에서 김태희급의 외모와 성격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이 차는 현대에서 만들었지만 팰리세이드는 달라, 전혀 다른 차야 라는 걸 어필하려는 게 아닐까요? 회사의 역사가 깊지 않고 브랜드의 가치가 낮을수록 디자이너가 새로 영입될 때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기 쉽고 구형 디자인과의 연결성이 끊기기 쉽습니다. 마치 디자인이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엔 그 디자인이 맞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이 디자인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새로운 디자인은 시장에서 반응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계승되는 디자인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전체적 브랜드의 이미지가 뒤죽박죽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사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서민의 발이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차의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됩니다. 한번 신차가 나오면 엄청난 물량으로 팔리게 되고 그만큼 수리비가 저렴해지게 되죠. 아반떼 그랜저가 아무리 디자인이 잘 나와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발이 채이도록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 디자인이 금방 질리게 되고 아무리 독특한 디자인도 평범해지게 됩니다. 희소성의 가치도 물론 떨어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량은 점점 떨어질 테고 그때쯤에는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겠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대중에게 매번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디자이너를 갈아서 넣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가끔 실패한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거물급 디자이너를 비싼 연봉으로 영입하기도 하고, 페이스리프트는 살짝 변경하는 것이 아닌 거의 신차급으로 변경되어 all new, 모든 게 바뀌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는 건 생필품이 될 수도 있지만 명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해서 사치품에 가까운 제품이 되기도 합니다. 차를 승차감에 타기도 하지만 하차감으로도 탑니다. 가성비의 제품일수록 내 통장은 여유로울 수 있으나 명품은 비싸고 소량 생산의 제품일수록 부품 수급이 용이하지 못해 수리 비용이 높아지고 그럴수록 구매자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나는 이런 쓸데없는 것을 사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를 어필해야 되는데, 주위를 돌아보니 내 차도 옆에 있고 택시도로도 있고 양카로도 있고
거래처에 있는 게 그랜저예요. 양산차로서에서 가치는 올라가고 수리비용은 적어지더라도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차가 진짜 성공해서 타는 차가 맞나 싶기도 하고 쌍용자동차에서 패밀리룩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티볼리가 흥행을 하고 영업수익이 흑자가 되자 코란도를 티볼리와 비슷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 덕에 회사가 다시 적자로 돌아갔죠. 그럼 왜 BMW는 되고 쌍용은 안 될까? 코란도는 그 나름의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사를 대변하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게 티볼리는 아니라는 거죠. 티볼리는 티볼리고 코란도는 코란도이기 때문에 패밀리룩이 안 먹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티볼리에 특별한 네이밍이 없었더라면 코란도에 특별한 네이밍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패밀리룩이 먹혔을지도 모르겠네요.